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던 한일 간의 기본조약이, 한일 기본조약이 1965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는 김종필, 일본을 대표해서는 오히라가 나서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는데, 한일 기본조약의 제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그 소위 말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받아 식민지로 만드는 조약을 말하는 거죠. 합방조약이라고 흔히 불리는 한일 합방조약.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그때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존재했던 나라의 명칭은 대한제국이죠. 다음에 일본 열도에 존재했던 나라의 명칭은 대일본제국입니다.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1965년 한일 국교를 맺는 기본조약에서 제2조에서 저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의 제2조가 규정이 된 것,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일본과 한국은 서로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일관된 입장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는 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를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있었던 쭉 있었잖아요. 재물포 조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운요호 사건으로 재물포 조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의 조약에, 다음에 을사늑약에, 다음에 1907년에 신협약에, 1910년에 병합조약까지 한 7~8개의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과 일본국 사이에서 맺어졌던 각종 협정과 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거죠. 애시당초부터 효력 자체가 없는 거다. 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해서 강압적으로 조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즉 폭력배가 와서 칼 들고 와가지고, 야 오늘부터 너네 집 재산은 다 우리 집 거야, 내 거야, 전사온 거야 라고 했는 일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를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1945년도 일본이 패망을 선언한 1945년도 이후부터 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일본 애들은 194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재물포 조약까지 있었던 그때 당시의 조약은, 그때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 힘이 센 나라가 다른 힘이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협박해서 나라를 빼앗거나 재산을 빼앗고 외교권을 빼앗는 거, 이런 것은 일상다반사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이게 일본 측의 입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인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일본하고 맺었던 조약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맺은 조약들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무효란 뜻이 원래 원천무효잖아요.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천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제국의 국민들의 국적은 뭐예요? 대한제국의 국민들의 국적은 대한제국이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대한제국이에요. 다음에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고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한 영토적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때부터는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자들이 뉴라이트들이나 이번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하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우리의 국적은 일본국이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있는 우리 측 해석, 우리의 기본정신도 체현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 뿐더러 강압에 의해서, 당시 강압에 의해서 일본 놈들 앞에서는 우리는 일본국이에요, 우리는 일본 여권 들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할지라도 돌아서서는 야 우리는 역사에 빛나는 대한제국의 신민이요 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국으로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의 국적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당초부터 무효였냐라고 물어보면은 전상훈 TV와 우리의 애청자들은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뉴라이트들은 1945년 일본 패망부터 무효다. 일본이 패망하는 순간에 명시적으로 한일 간의 조약의 폐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폐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서 폐기를 선언했지만 1945년부터 폐기다 라고 뉴라이트 애들은 일본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1910년 한일 합방 병합조약, 1905년 을사조약 이런 모든 조약은 언제부터 무효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뭘 계기로 언제부터 무효입니까?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 지배였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일관된 입장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부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